그래서 여기 왜 온 거야? 왜 온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갇혔나, 우리? 그쵸, 치지 않았어? 갇혔어? 어, 갇혔네. 갇혔네. 나 집에 가고 싶은데. 빨리 짜파구리 먹고 싶은데. 아, 왜 갇혀면 이제 컨셉, 제 발로 들어 컨셉 시작인가요? 네. 어, 시작됐어. 잠깐, 오케이. 자, 컨셉. 렛츠고. 오,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하지. 이거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하려면은 일단 도구가 필요해. 망치. 문부터 부셔야 돼. 잠깐! 잠깐! 기억이 몇 시지? 에너 크라우! 네, 수상한 곳에 왔습니다. 수상한 곳에 왔는데 뭐 한... 오늘의 에너 크라우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팀을 맡아 목적을 해결해야 퇴근할 수 있는 랜덤룸 랜덤룸 아하 그냥 만약에 내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가지고 승부 이러면 그럼 그 팀이네, 팀게임 그래도 두 바퀴 안에 가자 근데 이게 두 바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막 네 번이 될 수 있고 다섯 번이 될 수 있잖아 맞아, 클리어 못하면 근데 저희 막 너무 빨리 퇴근해도 막 뭐라 하죠 그 저희 너무 다 똑똑해서 아마 분량 안 나올 텐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제가 사실 저기 원래 하버드 갈 뻔 했다가 NIFN 한다고 문서 위주 학과 문서 위주 학과 문서 위주 학과 뭐 그런 거 아, 재밌겠다 약간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저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갈까요? 오케이 그렇죠 랜덤이죠 어차피 네, 어차피 랜덤 어차피 팀 게임이야 가자 성우야 파이팅 1, 2, 3, 4 중에 하나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네 안녕히 계세요 뭐 닫아볼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킨다고? 저 어디로 가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저 살짝만 알려주세요. 아, 진짜요? 아... 성우 형은 제가 봤을 땐 3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선우는 3번. 1번. 1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03년생이 선우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1등을 많이 했으니까 1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아... 팀이야 절대보다 누구랑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혼자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저 서울대 추리학과 나왔잖아 매추리? 매추리? 매추리 매추리 할까 하는 학과 매추리 할까 제가 하시는 거기 나왔고 제가 하시는 거기 나왔고 저번에 연합클락 때 혼자 40개 깠잖아요 기억나요? 아, 그 고래 때문에 저랑 니키라는 거. 아, 그거 매추리아 까놨다 서울대 나왔다. 그 에너클락 보면서 했잖아. 하버드 매추리아 학과. 그, 역시 매추리아 까기 학과. 역시 하버드. 역시 하버드. 매추리아조차도 잘 까는 하버드. 아, 선우 어디 갔지? 선우야, 나 갈게. 뭐야, 왜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 갑자기 선우가 될게 이러고 갑자기 왜 저래. 아, 우리는 항상 1등. 진짜. 넘버원. 야, 그 생각으로 아. 왔지? 1등. 오! 이거 봐봐. 오. 어. 신기하다. 염력. 오, 신기해. 아. 호흡 연습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오. 그럴듯하네요. 근데 그럴듯하다. 오! 야, 진짜 같아! 방금 했죠? 50대 50. 나이가 04년생이니까 3번. 뭐야 이거? 악어가 왜 있냐? 뭐야 이거?
이 우와 이유도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 네 이거 미션인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와 재밌겠다. 여기도 있나요? 와 대박. 스위치도 있어요. 이 와 재밌겠다. 진짜 살다 컨텐츠 찍다가 게임을 다 해보네. 역시 에너클럽. 와 대박. 아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 혼자 못 하겠는데 하면 아무나 해. 왜 이렇게 됐냐? 누가 혼자야? 지금 나 혼자 아니야? 여러분 들려요? 에, 형 이거 이걸로 의사소통합시다 이거. 폭주한다 폭주한다. 폭주. 뭐 어떻게? 야 혼자 누구야? 니키 혼자 할 것 같은데. 뭔가 진짜 느낌이. 아 망했어. 아 혼자잖아. 혼자 못하겠어요. 잘해. 키워 드릴게요. 네? 수도쿠요? 이거 막 옛날에 그 이거 폴더폰에 많이 있었잖아. 수도쿠. 나 수도쿠 나 폴더폰 세대가 아니. 세대 폴더폰은 안 써가지고. 이거 여기 안에 같은 숫자가 안 들어가면 돼요? 한 몇 시 튀어나가면 되는 거야. 일단 해 보고 나서 내가 나도 몇 번 처음 해보니까 나 대충 짬만 잡은 이렇게. 아니 여기 2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네. 이건 못 봤네. 1, 2, 4. 근데 뭐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생각보다? 1, 2, 3, 4, 7. 안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20분 안에 보시면 끝까지 못 들어가. 아 뭐야 그럼 쉽지? 20분에. Let's go. 자, 일단 1, 2, 3 있고 2, 4. 2, 4. 9. 여기 4 안 되고 5. 아 여기 5가 있잖아. 같은 라인에. 그러면 6, 6 7. 일단 여기가 무조건이야. 7, 여기 7 아니면 8. 7 아니에요, 8이요? 5도 없어요. 아, 5 있네. 6. 여기 6. 6, 6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일단 이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일단 다 써놔야 돼요. 이거 뭔... 네? 정말 뭐가 9가 여기 안 되니까 8, 9. 아!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운데. 와 시간이 왔다. 시간이 왔어. 드디어 딱 10분 안에 수학 문제 이런 건 아니겠지? 아 수학 못하는데? 나 못한다. 뭐야 이거? 아 같은 거네. 이렇게 보자. 두 마을과 연결된 갈림길이 있다. 한 마을에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다른 마을에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산다. 나는 진실의 마을을 찾아가다 갈림길에서 두 마을 중 한 마을에 사는 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의 한 가지 질문만 하여 진실의 마을로 가는 방법은? 잠깐만. 아니 이거 이런 문제야? 이런 거 이제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진실의 마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거예요. 두 개 말만 이 사람이 거짓말만 한 사람인지 진실만 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지. 아 그렇네. 와 형 천재야 나 진짜. 왜? 대박. 천재다. 왜? 아 그렇네.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네. 아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저 심리 이런 거 진짜 몰라요. 진짜. 근데 그거 아닐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 중이고 진실만 하는 사람이죠. 거짓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거짓말로 그 거짓말로 하면 진실일 거고 진실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유해가 진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저희가 보니 그냥 딱 거짓말. 아 이거 뭐 그런 거였어. 그런 식이야. 아, 약간 이걸 이쯤에 질문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해요?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야, 우리 문제 다 망했어.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시끄러. 아이고 끝났어. 망했어. 여러분 퇴근은 끝났어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 빨리 가자 가자. 아 안돼 안돼. 아, 망했어. 야, 빨리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6 없고 8, 9. 6, 8, 9 없어요 여기. 여기 8이니까 여기 8 안 되고. 아 여기 6구나. 응. 6, 8. 8. 여기 9. 9. 여기가 4다. 4? 왜냐면 여기 7, 9 있으니까 4. 그러네. 그리고 여기가 7. 아 여기 9가 있어요. 9가 여기 7. 있지 여기 7. 여기 7이고 여기 9. 7, 9. 어 예스. 1, 2, 3, 4, 5, 6. 응. 거의 다 했네. 1. 여기. 여기 1을. 오케이. 여기 1, 2, 3, 4. 다 했습니다. 다 풀었다. 예! 다 풀었다! 다 했어요. 예! 다 풀었다! 다 했어요. 벌써 다 풀었어? 쟤 수도코예요? 아 역시 브레인이 모이니까. 역시 이 팀을 끌고 가는 마청과 리더. 쉽네요. 쉽네요. 정답 확인되면. 네, 정답입니다. 예! 할까요? 근데 또 선택해야 되잖아. 네. 잠깐 여기서 잘못한 이걸 풀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은 제발 진짜 나는 너한테 맡길게. 난 못 고르겠어. A 갈까요? B 갈까요? 성훈이 형! 어? A, B! B! B 오케이! B 가자! B 오케이! B 가자! 야 너 무슨 형이야? 나 A 형인데. A 형 있으면 A. 와! 와! 나이스! 성훈이 형 나이스! 와 게임기 오케이! 고맙다! 어, 솔직히 A 하려 했는데. 어, 저희가 게임 하면 돼요 이제? 네, 거의 다. 아 감사합니다. 땅, 땅. 브롱 지금. 나이스. 오케이. 너 좀 잘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아 오케이. 너 좀 잘하는데 하는 줄 알고 좀 설렜어. 기분 좋았어요. 아니. 깜짝이야. 아아 예. 진짜. 꼴등이야. 와 재밌는데요? 진짜 같이 하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화면 하나 살까? 집에서 할 수 있게. 저기 아직도 풀고 있나 보다. 아 진짜 망했다. 아니 이거 어떡해요. 잠깐만. 너무 어려워요. 아니, 형 근데 탈출 많이 봤잖아요. 아, 아 이거 알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겠죠. 좀 간단해. 딱 시나리오로 하자. 그러니까 너가 하면 나한테 지금. 아, 저 혹시 진실에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 진실이었으면 내가 진실을 말하겠지? 말하겠지? 근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은 거짓말로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가 진실의 길이에요 라고 그래, 할 수 있겠죠? 질문해가지고 둘 다 진실을 방향을 하는 걸 해야 돼. 그럼 이 사람도 제 거짓말로 말을 하면 이 사람도 거짓말로 말할 테니까 진실을... 그니까 그거잖아요. 그냥 거짓의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로 여기가 진실에 가는 길로 그럼 거짓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거짓으로 가는 길을 진실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반대로 가면 되죠. 그냥 봐봐. 이거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만약에 하면은 혹시 거짓의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로 이 거짓이 가는 길을 진실의 길이에요? 라고 말을 아니 거짓이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진실의 길을 거짓이라고 아니, 말을 하겠죠. 이 거짓말쟁이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뭔가 거짓말 같아요. 무슨 소리야. 생긴 거야. 생긴 걸 보면 안 돼. 거짓말 할 것도 생겼어요. 아 그럼 안 되지. 아 미치겠네 진짜로. 미치겠다 사람 이거 미치게 만든. 아 이거 뭐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심리를 저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거의 뭐 복불복으로 맞힐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이거 복불복이라도 안 돼 얘는. 아니면 혹시 이 그림에 틀린 그림 자리가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그쵸, 당신이 좀 다르게 생긴 거 찾아봐요. 당신이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이면은 내라고 하겠지. 거짓말쟁이여도 내라고 하겠지. 맞죠? 대박! 와 맞다. 와 생각나. 와 어쨌든 반반. 렛츠 고. 저 끝났어요? 아 37시. 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둘 다 솔직히 괜찮지 않냐? 둘 다 괜찮긴 한데
뭔가 A가 A? 끌려요. 그럼 나도 A. 그러니까 저희가 1번 방이잖아요. 그 A야. 하나, 둘, 둘 셋. 렛츠 고. 명상. 진짜 명상이에요? 명상이 타임을 받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명상? 뭐야, 이거? 잠깐만. 이게 뭐라고? 이리 힘들까?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쌓여가네. 어느 사막에서 사귀었는데? 와, 내가 좀 대단... 와, 이거 지금 대박이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절대 못. 잠깐. 아, 맞네. 어! 맞지, 맞지?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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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5번 여기 바뀌었다 오케이 여기다 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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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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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제발 재밌다 맞았을 거야 오 아, 뭐가 들어가 있나? 콘텐츠랑 명상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열심히 쌓이다 보니 조금씩 쌓여가네 이렇게 천천히 해나가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게 따지기에는 와 스토크 좀 재밌는데? 시간 뭐야? 때우기 좋다 시간 때우기 좋다 와 잠깐만 진짜 얼마 남았 오케이! 야 거의 다 풀었어 거의 다 풀었어 응? 뭐지 이거? 어? 다 했는데요? 벌써? 맞죠 이거 맞죠? 제가 보기보다 똑똑해요 제가 머리를 잘 쓴다니까요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 후! 나이스! 아이스크림 녹겠다. A가 어? 있습니다. 네, 골라요? 명상 하나는 먹다. 걸리면은 B, 내가 걸리면 A. A. 아니 얘 뭐야? 저번에도 나 저번에 걸렸는데. 자, A 과연? 과연 우리가 운이. 일단 둘 다 좋아. 난 둘 다 좋아. 이렇게 잘래. 명상. 명상. 명상하면 돼요? 그럼 이거 못 먹어요? 왜 시키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명상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먹어. 뒤에 온... 안 돼요? 뒤에 온 애들 왜요? 이거 커트맨 애들. 네, 여러분, 저희가 명상이 나왔네요. 5분 동안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에 떡 있네. 아, 와플 먹고 싶었는데. 대난투? 대난투?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해줘. 할 수 있나? 아 이런 식으로 얘 다음에 올 때까지 얘가 근데 우리 이 팀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아닐걸요? 또 랜덤이에요 또 랜덤이에요? 빨리 제가 여기다 숨겨놨어요 제가 이 행복이라는 이 시의 엔진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야,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 또 여기서!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시면 어떡해. 아, 부금이 아주 딱 불쌍해 보이고 좋네. 나름대로의 명상을 즐기고 있다고. 야, 이런 저희가 사실 이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고요하게 이제 있을 시간이. 거기 그 옆집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쉬어야 돼가지고 명상해야 돼가지고 들려요? 무시하네 아 문과? 문과기 때문에 저 살짝 문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진짜 이런 시를 보면은 진짜 그 약간, 느낌이 너무 딱 와요 저는 이거 보면 약간 답답해요 막 글씨체나 이런 거 막 저 솔직히 이 끝이 다른 게 너무 불편해 하얀색 공간이 여백의 미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렇죠. 진짜. 제가 최근에 엽기적인 그녀를 봤거든요.
진짜 재밌더라.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 마지막에 역기적인 떡볶이 먹는 거. 전지현님의 역기적인 떡볶이 먹는 거. 전지현님이 견우야 이러면서 딱 한 거 봤는데 진짜 눈물 나왔어요. 진짜 얼마나 슬퍼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나중에 그 둘이 이어지는 거 보고 솔직히 되게 좋았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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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면서 저희 너무 뚝뚝해가지고 문제였어. 18점. 나는 천재라니까. 제가 먼저 나는 문제 다 쳤거든. 나는 천재라니까. 그 빙탄 채우는 거 진짜 못 풀면 천재라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늦게 풀었어요? 다수도 풀었어. 우리 엄청 빨리 풀었는데. 빨리 풀었는데. 뭐였어? 다수 저희가 제일 빨랐죠. 저 희승형이랑 저희 팀. 그죠? 뭐였어 각자? 그거 그 숫자 달라. 숫자 채우는 거. 수도꾸? 네. 저도. 아 수도꾸야? 아, 야 그건 쉽지. 우리 의상은 약간 심리 문제였네. 그러니까 그거 풀고 나서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컨셉. 어? 그거 뭐였어요? 저희 게임. 저 명상. 우리 명상. 우리 명상. 저 행복 있었어. 우리 명상. 다 명상했어요? 어 명상. 저희만 게임했는데. 형은 뭐였어요? 먹방. 조립이랑 명상. 저 콘텐츠랑 명상. 기본 명상이 돼 있으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맞아. 살짝 그런 게 있긴 해. 어 그런데 다 성공이야? 아, 네. 네 개. 4개. 지금 세 개만 맞추면 세 개만 끝이야. 뭐야? 그러면 근데 이거 야, 뭐, 뭐야? 너 그거 하나를 저희가 못 풀 줄 아신 거예요 지금? 잠깐, 그럼 이번에 미션도 바뀌나요? 오케이 그. 아 너무 쉽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라운드 가면 돼요? 갔다 올게요. 아 진짜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만 안 됐으면 좋겠다. 바이바이. 혼자면 진짜 외롭겠다. 진짜 혼자 근데 혼자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제 와서.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빨리 아무도 없어. 어! 오, 깜짝이야. 나이스! 아, 왜 저 혼자예요? 나이스! 아, 왜 저 혼자예요? 에이, 다음입니다. 엥? 와, 뭐야. 에? 뭐야, 이거? 수학이다, 수학이다. 잠깐만, 10. 4 너무 쉬운데? 16 그런데? 16 너무 쉬운데? 맞나? 아니네 두 개잖아 1이다 아니에요 맞다 1 15 아니 답은? 15 땡 16이에요 아니에요 아, 15 맞죠? 아니에요 아 방향이 세 개네 맞네 세 개야 아니 네 개예요 세 개네? 오 그럼 이제 3이야 그냥 이거 1 14 14 응. 14 14 14 오. 오. 제가 게임 뽑아요. 게임 뽑아요. 아 명상이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A를 골라서 명상이 나도 A였어. 그럼 B 걸어. B. 제발. 하나, 둘, 셋. 야, 야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저희? 그러니까 우리 와 다 A가 그거였어. 이거. 아 이런 거 알아.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쉬워.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진짜 쉬워. 이거 10, 10, 10. 이거 4. 4 빼기 이거 2 그럼 2 더하기 10, 10 더하기 4 4 16 16 16이요 이게 왜 아니에요? 목이 아파 소수점인가 설마? 이거 맞는데요? 이게 왜 아니지? 이거 맞는데? 14예요 맞나? 왜요 왜요? 그냥 해봤어 아 이게 두 개 다르네 이것도 하나가 없어요. 그럼 이제 3. 문제 14. 맞아요? 예! 나이스! A 고르다. 저 아까 B에서 B 했어요. 성훈이 형! 어? A, B! A! 오케이. 봐봐, 무조건 A라니까. 나 말했지? 지금부터 명상 시작. 아니, 아까도 명상했는데. 명상?
상명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저희는 상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상. 어, 뭐야? 진짜 풀이구나. 사건 현장 다잉 메시지를 남긴 피해자. 4명의 용의자 중 다잉 메시지가 가리키는 범인은? 모 나누기 2? 모 아니면 너예요? 어? 진짠가? 저쪽에서 똑같은 거 같아요. 모 나누기 2? 모 아님도? 모 아님도? 모 도개걸륜 모 나누기 2는 2.5. 도개걸륜 모 5, 5 나누기 2.5죠? 아, 25세가 없네. 그러면은 만으로 24세. 저는 박지현입니다. 미국 나이로 해서 24세 박지현, 만으로 24세 박지현이 용의자 1이다. 용의자다. 아, 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설마 이건가? 모 나누기 2가 모 곱하기 2분의 2잖아. 2분의 1이잖아. 네. 그럼 2분의 모잖아. 2분의 어머니? 2분의 어머니? 박세린 이분 아니야? 나이로 따지면 54세. 오케이. 정답. 곽세린 님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래? 이렇게 짜면은 go no. 뭐 이런 거야? 뭐야 이게? 모응이? 모 알고 보니까 나누기가 아니라 모응 아니야? 모응이? 모응이? 야, 여기서 이름 중에서 모응 이런 사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야, 모응이가 범인이에요. 모응이? 응인가 이게 응? 알고 보니까 모응이? 모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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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도 모응이들이 피우니? 저쪽에서도 모응이들이 피우니? 역시 생각하는 게 비슷해. 역시 이덕기 52세. 야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대체 뭐? 뭐? 어, 몰라. 못해 못해. 뭐야 이거? 당초 폭파함이나 이런 거 아니죠? 비범 자자라. 우와 진짜 잠겨 있다. 이거네. 여기다. 아홉 개 총. 순서대로. 총 카드가 아홉 개. 뭐예요? 그거? 음식. 음식? UY 있어요. 야. 아, 뭐야 대체? 아!